First blood. Double kill. 영웅은 죽. Triple kill. Quadra kill. Penta kill.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트럼에서 이마티콘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입니다. 제가 또 시원하게 질러 왔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159만 9천 원입니다. 아, 그게 뭐야? 아니, 공금이잖아요. 저희가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영혼만 비싼 거 계속 지르고? 갖고 싶었으니까. 그럼 저 다음에 진짜 플렉스예요? 잔고에 남아있으면 플렉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효짱은 로봇 청소기 써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편견이 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직접 하고 말지. 저는 사실 예전에 썼었어요. 한 30만 원 정도짜리 썼었는데 만족도도 그렇게 안 높았어. 제가 다시 한번 했었어야 됐다. 애초에 그럼 왜 쓰는 거야? 그 생각들을 한번 해소하고자 159만 원을 쓴 거예요. 게다가 159만 원이면 어떤 성능을 탑재했을까? 너무 설레지 않아요?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그럼 제품 외관부터 한번 딱 봤을 때 효장 어때요? 외관은 솔직히 비싸긴 해도 예뻐. 제가 구매한 건 소프트 그리너리 색상인데 이외에도 새틴 스카이 블루, 새틴 핑크, 소프트 선 옐로우, 미스티 화이트 색상이 있고 전반적으로 화이트 컬러를 중심으로 파스텔 톤의 키 컬러가 배치되어 있어서 모던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본체 윗부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라이다 센서. 그리고 본체 전면부에는 카메라와 3D 센서가 있고요. 옆면에는 장애물 센서, 전원 스위치가 있고 상단 앞쪽에는 시작 버튼, 정지 버튼, 그리고 충전 복귀 버튼이 있습니다. 오. 하단부에는 추락 방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라이더 센서가 전원을 켜면 본체 위로 튀어나온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360도 전체 공간을 초당 10번 스캔해서 집안 구조와 크기를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들은 멀리 떨어져서 청소를 해준대요. 추락 방지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가 지금 추락하기 되게 좋은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서 틀어봐도 돼요? 믿어요? 아이, 믿죠. 갈까요? 가요! 해요, 해요. 왜요? 테스트 하려고요. 원래 과자를 먹다 보면 큰 게 떨어지지 않아요. 자그마한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게 청소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아... 우리는 현실감 있게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청소... 오... 잠깐만, 잠깐만. 어... 바로 해볼게요. 에이, 이게 왜 안 돼? 한번 해봐, 너. 제외 조용 없이 전체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어머어머어머. 그렇지. 오, 안 추락 방지 센서가 일을 잘하잖아요. 와, 진짜 안 떨어진다. 다 이렇게 감지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딱 그 끝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할 때도 큰 덩어리 빼고는 잘 빨아들이고 먼지통도 한번 봐야죠. 아니, 이게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자석형이라서 탈부착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청소기 상단 부분 커버를 열면 먼지통을 꺼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꽃가콘이 가득 찼잖아요. 네. 보통 로봇 청소기는 일반 청소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먼지통이 좀 큰 편이 아니라서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로봇 청소기들은 보통 전원을 충전해야 하는 스테이션에 같이 딸려오는데 이건 충전도 해주면서 동시에 자동으로 로봇 청소기에 쌓인 먼지를 비워주는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청정 스테이션 아랫부분을 보면 로봇 청소기 충전 단자가 있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구멍은 홈이 나 있죠. 그리고 위에 기다랗게 된 부분은 로봇 청소기로부터 빨아들인 먼지가 쌓이게 되는 먼지통인데 오. 이 먼지통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효장, 집에 있는 청소기 먼지통 얼마나 자주 비워요? 조금 덜 빨아들이는데? 싶을 때 갈아줘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럴걸요? 아, 그냥 누르면 돼요. 충전기로 돌아갑니다.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찾아가? 아, 고객권 담서지는 소리였어. 아, 싹 비워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청정 스테이션이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필터를 제거해서. 오. 예, 보이시죠? 이 고객권들. 오. 네. 그리고 탈부착도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 홈에 딱 끼고 거치 끝.
진짜 편하다. 확실히 편하죠. 근데 어쨌든 이건 청소기잖아. 청소가 잘 되는지를 봐야지. 테스트해? 오케이 해. 한다. 어떻게 할 건데? 아, 왜 밀어? 참. 와. 짠! 그럼 지금부터 청소 종합 능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Z-Bone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어지럽혀 봤습니다. 어떤 느낌을 줄까요? 일단은 가정집이고요. 아, 가정집이야? 네. 아, 가정집에 강아지를 서너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아, 네. 애도 한 3명 정도. 아이가. 애들 학교 보낼 때 이렇게 옷걸이, 그리고 양말. 네. 요즘 환절기라서 머리 털이 많이 빠져요. 애들이 있는데 장난감이 저렇게 올곧게 서 있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 문턱 있고, 모래에, 과자에, 똥까지 있어요. 집에. 집에. 이 로봇 청소기가 다 알아서 분류해서 더러운 것들을 싹 다 치워줄 거예요. 그럼 청소 시작하기 전에 로봇 청소기랑 스마트폰이랑 연동해도 되죠? 좋죠. 오케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칭스 앱을 들어가면 청소 모드도 정할 수 있고 회피할 장애물 크기, 공간 학습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청소기의 카메라를 직접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기능이라고 있어서 반려동물이 좀 심하게 짖거나 좀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알림이 간다고 해요. 신기하긴 하다. 그렇죠. 일단 여기 보면 공간 학습 청소하며 맵 그리기가 있는데 저는 청소하면서 한번 맵 그리기 할게요. 지금 스캔하고 있죠? 그렇지. 스캔하는 거지. 자, 스캔 끝났다. 이제 가자. 이렇게 되면은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뭐야? 우리다. 자, 안녕. 일단 모니터링. 그렇지. 와, 앞에 레고 앞에 딱 멈추고. 아, 야. 깨끔. 분변이죠 이거? 만약에 거실에 분변이 있는데 그걸 인식 못하고 빨아들였어. 그대로 계속 밀고 다녀. 거실 전체가 이제 분변으로 이렇게 가득. 싫어. 분변 이렇게 인식 기능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청소가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래나 흙 같은 거는 잘 빨아들인다. 그렇죠. 그래도 청소기인데. 간다. 일단 문턱을 넘었다. 난 카펫 위에 생모래가 너무 궁금해. 봐봐. 저 카펫 보여 지금? 처제를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흡입력을 더 세게 한대요. 와. 오, 다 찼을 것 같은데. 원래 근데 시리얼은 안 먹어요 청소기가. 이 정도면 미안하기도 하다.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 야, 인테리어 소품을 이렇게 밀고 다니면 어떻게 청소기가? 핸젤과 그레텔이야? 왜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다녀? 이게 뭐야?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버스트 블러드 더블 킬. 영웅은 죽지. 트리플 킬. 쿼드라 킬. 펜타 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159만원을 쓴 거예요.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얘 이거 안 되겠는데? 어머! 원래 청소기가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고장의 원인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과하게 해놓았다는 거를 안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모래나 먼지 같은 건 잘 했는데 1cm 단위로 장애물을 감지를 해서 잘 피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못 피해요. 다 쓰러졌어요. 난리 났어요. 청소가 마무리가 되면 구역이 어디였는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장애물도 표시가 되고 앱을 통해서 청소한 시간, 청소 면적, 먼지 양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뜨는데 청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빅스비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요. 하이 빅스비, 청소 시작해줘 하면 실제로 전체 청소를 시작합니다. 됐잖아. 하이 빅스비, 복귀해줘. 정말 뭐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 비스포크 Z-Bot AI를 리뷰해봤는데 영웅의 표정이 지금 좀 많이 넋이 나갔어요. 저희가 실험을 굉장히 과하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실제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기능이 많긴 한데 청소 기능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 기능은 조금 미미한데 반려동물 돌봄이
가격 대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저희가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예뻐요. 작은 먼지거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기본 청소 시키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트럼의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훨씬 더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예쁘면 되지, 청소기가. 그치 뭐.